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드럼 리프터입니다. 드럼 리프터. 그 원형 드럼을 들기 좋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도구죠. 이 도구 사놓은 지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처에 그 지게차 사무실 근처에 자동차 부품 파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부동액이 드럼통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드럼통 같은 경우 자동발로 딱 집어 갖고 이렇게 뜨는데, 그게 조금 그 강도가 세면은 드럼통이 찌그러지더라고요. 거기 그게 이제 판매할 물건이기 때문에 그 드럼통이 찌그러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살살 찌우면은 드럼통이 발에서 떨어져 나가서 찌그러질 염려가 있고, 또 세게 집어도 찌그러지고. 이 파레트를 안된 드럼통 같은 경우 아니면 밑에를 뜨든지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래야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당장 바로 구입한 게 우리 드럼 리프터였는데, 그 후로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드럼을 내리긴 했었는데, 드럼통을 내리긴 했었는데, 이걸 안 가지고 다녔죠, 대부분. 그냥 가서 가보면 드럼통이니까 지게발로 뜨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어트로 된 거는 파이어트로 뜨고, 아니면 사람이 밑에가 되지면 사람이 굴려서 지게발에 얹어주면은 다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전날 예약이 돼 있었어요. 드럼통 12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놓은 장비고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것도 그게 이제 사장님이 필요 없다고, 이건 어차피 드럼통 다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지게발로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도구라는 게 있으니까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발을 풀고 계신데,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요거를 처음 접하시고, 우리 그 이제 여기 하주분도 이 리프터를 사용을 안 해보시고, 저도 처음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이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은 잘 나오고 있죠? 요날 사용하고 나서 저 영상선이 끊어졌어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영상들 보시면은 저 선이 바뀌었을 겁니다. 일반 영상선과 전환선이었는데, 저걸 갖다가 스프링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고, 오늘의 주 포인트는 바로 드럼 리프터죠. 지금 이제 밥 풀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죠. 뒤쪽 부분에 6개, 앞쪽 부분에 6개, 12개씩 꼬셨네요. 제가 요 드럼 리프터 살때 기억으로는 그 설명서에 보면은, 이 작은 드럼통 같은 경우 두 개를 한 번에 집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림을 봤을 때 설명서에요. 처음에 두 개씩 내리면은 6번만 내리면 되니까 금방 내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흥분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축대 위에서 제가 서 있고, 차가 밑에 있으니까 지게차가 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땅이 좁긴 좁습니다. 여기가 좀 좁아요. 마음대로 작업하기에는 땅이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지게차 작업하기 딱 좋은 위치죠. 그 저런 사람 요즘 이것 좀 빼줘요. 이제 화물차 괜히 여기서 사장님이 저기 빼시라고. 찝어주면 이쪽에서 이제 그래. 하주분이 저걸 풀어줄 거예요. 두 사람이 필요하죠. 항상 이렇게 세명 멤버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이제 2개씩 내려주는데, 걸어봐, 2개씩. 처음 해보시니까 2개씩 걸어봐, 저분이 잘 2개씩. 양쪽에 하나씩.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려가서, 아, 이거 두 양쪽. 개 찝으면 됩니다 맞아. 하고선 두 개를 한 번에 찝었죠. 이거를 두 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나 1.5톤인가 뭐 이제 걸어보세요. 내려가서 도와드리죠. 처음 장비를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죠?
우리 하주분께서는 왜 쓸데없이 이런 거 갖고 와갖고 이러나 하겠죠. 들어오세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하고 두 개를 집었는데 두 개가로 하나씩 끌어버려야 돼. 들으니까 하나 그냥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찍기로 했습니다. 드럼을 자, 드럼통을 하나씩 이제 집어 올리죠. 천천히 지금 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뜨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본 거죠. 안전하다는 게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되면은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드럼을 지게발로 집어서 뜨는 거랑 이렇게 리프트로 뜨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죠. 일단 드럼통에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저게 지금 써있기로 하나에 500kg 정도라고 써있거든요. 두 개면 1톤이죠. 고리 한쪽에 500kg 써있거든요. 두 개면 1톤. 뭐 드럼통이 1톤씩 나가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무게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거 뜨고 있는데 여지껏 아직까지도 화주분은 그냥 야 지게발로 뜨자고 간단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중이죠. 우리 드럼통 리프터를 한번 사용해 보자고 얘기해 갖고 끝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뭔가 바뀌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해 보면은 좀 편리하고 또 안전화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편리하고 드럼통도 안전하게 집히고 절대 찌그러질 일이 없죠. 드럼통이요. 그리고 놓고 싶은 위치에 정확히 놓을 수 있고요. 지게팔 구멍에 짧은 구사리 하나 걸어갖고 저 고리에다 그냥 묶어져 버렸습니다. 이 도구를 장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게차에 자꾸 짐이 많아지죠. 이거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이제 사무실에 놔두고 드럼통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가지고 다닐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꺼내기 좋은 위치에 사무실 가면 눈에 보이는 곳에 딱 놔뒀습니다. 현재는요. 사용해 보니까 이제 편한 거죠. 맨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사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 화물차 사장님도 이제 드럼통 많이 싣고 다녀봤는데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쓸데없는 일 같은 걸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한 5만원 정도 썼나? 5만원인가 8만원인가 정확히 가격이 안 나오네요. 이건 뭐 옥션이나 뭐 무슨 11번가나 어디든지 그런데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돈 내 산이지 그러죠? 내가 주고 산 내 물건이에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드럼통 많이 이제 하차하고 상차하고 그러는 쪽에서는 요거 하나 있을만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만 어색했지 점점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는 중이죠. 확실히 드럼통 집어줄 때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자리에 놓고 싶은 자리에 어디든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다 다 안 놓고 반은 여기다 놓고 반은 뒤쪽에다 놓으려고 그랬는데 차곡차곡 낮으니까 여기다 다 놓게 됐죠. 12개를 여기 한 군데 다 놓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지니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두 개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처음에 뭔가 잘 안 맞아갖고 두 개가 안 됐는데 그 설명서가 지금 없지만 그 설명서에 봤을 때 두 개를 딱 집더라고요. 어떻게 집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도를 해보면은 두 개씩 집어내리면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시간이 반으로 단축되겠죠? 하나씩 내려도 시간이 금방이에요. 별로 시간도 안 걸리고 빠르죠. 아 참, 오늘 영상은 두 가지 영상입니다. 같은 작업인데 지금 실내에서 고프로 찍는 영상하고 뒤쪽에 가면은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그래서 이제 같은 작업이지만 다른 시선에서 보고 싶으시면은 끝까지 보시고 17분 한 7초 정도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블랙박스 화면이 시작되거든요. 그걸로 보셔도 되고 현재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뭐 보고 두 개 다 보셔도 되고 보고 싶은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죠. 같은 장으로 하더라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지게차는 앞에 작업장치가 있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보이지가 않죠.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전방캠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이고 있지만 또 그 시선과 또 다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저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선 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얼마든지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안전하게 드럼통을 운반하고 있죠. 자 이제 6개 남았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그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여기 하주부는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게발로 하자. 자동발로 집어서 내리자 그러고 또 이제 화물차 사장님은 또 처음 본 도구 처음 써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 하셨었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니까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인간은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되죠. 도구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거라고 보죠. 도구가 뭐 왜 좋겠어요? 지게차도 도구예요. 하나의 지게차라는 도구를 발명을 안 했으면은 그 발명이 되기 전에는 아니면 이제 지게차가 없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산발이라 그래갖고선 체인블럭 걸어갖고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100% 사람의 힘으로만 한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 삽질을 하나 하더라도 사람이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랑 포크레인이 와서 몇 바가지 푸는 거랑 똑같아요. 돈은 좀 들어가지만 역시 도구는 필요한 거죠. 그것도 드럼통이 리프터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편리함과 안전함이 보장이 되는 거죠. 물론 갖고 다니기 귀찮습니다. 저 지게차에 짐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 엔진오일 갈고 뭐 정비하러 들어가면은 너무 짐이 많아갖고 짐을 제가 다 꺼내놔야 돼요.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한번 정리하고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러지만 또 자꾸 쌓이게 돼요. 짐이요.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은 아주 짐이 너무 많아져요. 요거는 자 작업 끝났습니다. 현재 이 내부에서 찍은 캠으로는 작업이 끝났고 이제 다시 돌려서 그 블랙박스 영상으로 또 다른 시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해놓고 물어봤습니다. 하주분한테도 역시 도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긍정을 하셨습니다. 100% 긍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0% 만족하고 화물차 그 사장님도 100% 만족하셨어요. 자 이제 새로운 화면이죠. 따로 뭐 설명드릴 건 없고 다른 시선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상당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차 적재함 높이 이상 올라온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 땅이 썩 좋진 않습니다. 이게 땅이 약간 물렁물렁하면서 단단한 부분도 있긴 한데 회전할 때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는 된다는 거. 지게차는 그 좁은 데서 급한 회전하게 되면 땅이 파이게 돼 있죠. 아스팔트나 뭐 이런 땅이 아닌 이상은요. 자, 이제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 화물차가 도착해서 옆에다가 주차시켜주죠. 아까는 조금 다른 화면이죠. 더 안 보이는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지만 이 안 보이는 화면으로도 제가 작업을 하고 있죠. 요 틈 사이로 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현재까지는 그 캠에 선이 잘 연결돼 있죠. 저게 이날 작업 후에 한 그 체인 속으로 선이 하나 밀려 들어가갖고 선이 끊어져 버리죠. 이제 그것도 찾아갖고 다시 또 연결해주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연결해놓은 선 끊어지고 그 다음에 스프링 선 써서 끊어지고 또 다른 선을 이용해갖고 전방 캠에 대한 그 선을 확실히 마스터해갖고 깨끗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최종 지난번에 그 전방 캠 설치할 때 미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미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꾸 사용하면서 어디를 보강해야 된다는 걸 연구를 하고 있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전방 캠 안전하게 연결하는 법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블랙박스 영상에서 새롭게 작업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두 개를 걸고선 한 번에 두 개씩 들으려고 이제 욕심은 아니고 그 설명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씩 뜨는 거죠. 자, 처음 드럼통 낚시질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좋죠. 요거 익숙해지니까 점점 빨라지죠. 도구의 중요성. 시험 삼아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4, 5년 만에 사놓고 처음 작업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썩 필요한 물건은 아니죠. 그러나 뭐, 있으면은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은 사용하면 좋단 얘기예요. 필수품은 아닙니다. 이거 누구든지 장만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제 하나씩 써보셔도 괜찮단 얘기죠. 이거 누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걸 안 썼을 때 자동발로만 집었을 때는 저 드럼통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덜 집으면 그게 빠지기도 하죠.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못 쓰는 드럼통이 이제 그거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막 집어서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막 허리고 뭐고 위에고 막 집어떠도 되는데 상품 으로 돼 있는 드럼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찌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밑을 떠야 되죠. 그럴 때는요. 지게발 위에 저 드럼통 얹어서 굴려서 얹어갖고 다시 굴려서 내리든지 이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 드럼통 리프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는 얘기죠. 찌그러질 일은 없습니다. 드럼통이. 이런 장비도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저도 사놓고 실질적으로 써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강력하게 추천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내 산입니다. 제가 산 물건이에요. 제 돈 주고. 그리고 5년 만에 사용하는 물건이죠. 본전 뽑으려면 뭐 한참 더 해야 되겠죠. 한번 한다 그래서 본전 뽑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뭐 드럼통이 많이 내리진 않아요. 저희가 이 드럼통 내리는 일이 많지가 않고 정말 가뭄에 콩나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드럼통 내리는 곳 중에 우레탄 그 방수액 내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드럼통 나오는데 그것도 자동발로 집어서 뜨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사용해 봤다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만족이죠. 대만족. 자, 이제 점점 우리 화물차 사장님도 잘하고 계시죠? 역시 인간은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적응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무사히 드럼통 12개 하차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됐는데 이거 왜 입금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시 이제 납품하는 회사로 오늘은 전화를 해갖고 결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럼통 안전하게 하차 끝났죠? 뭐 크게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시는 분은 구비를 해두는 것도 괜찮으시고 거의 쓸 일이 없으면 저처럼 5년 만에 한번 쓸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자, 안전 운전을 위해서 저는 뭐든지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드럼통 일이 예약이 잡히면은 틀림없이 요거를 가지고 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